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놀이터 생각나시나요? 그네, 시소, 철봉, 그리고 끝. 오늘은 요즘 놀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전엔 집 앞 아파트 놀이터나 공원에서 모래를 가지고 친구들과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키즈카페죠. 그만큼 놀이기구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 주말에는 키즈카페가 대세 중에 대세. 그런데 얼마 전에 춘천에도 그런 곳이 생겼답니다. 일명 봄내림 놀이터 제1호 잼잼 놀이터입니다. 2018년 11월 24일에 선포식을 시작으로 어린이와 학부모, 놀이 기획자가 기획, 디자인, 현장 확인까지 직접 참여해 무려 30개월 동안 놀이터 조성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놀이터 이름까지도 공모를 통해서 지었다고 하네요. 놀이터에는 그물 놀이와 암벽 오르기, 수경시설, 미끄럼틀, 동굴 놀이 등 15개의 놀이 시설들이 있네요. 더 중요한 건 안전을 위해 놀이 활동가도 있으니 마음 놓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녹지공원과 녹지관리 담당분과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녹지공원과 녹지관리 담당 김은영입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녹지관리팀의 주영훈 중관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한 2년 전, 한 18년도에 저희가 놀이터 선포식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저기 석사동 시립도서관에서 시은행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식을 하고 어린이 감리단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직접 감리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사항이나 뭐 이런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 의견을 제시하는 저희가 또 행사도 진행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그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그 이름을 하나씩 그 좀 제안을 좀 하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모인 게 한 20개 정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재밌는 놀이터가 그래서 잼잼 놀이터. 그 이후로 저희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잼잼 놀이터가 탄생이 된 거예요. 유아는 밑에서 모래 놀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뭐 이렇게 줄타기라든지 오르기기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어떤 모험을 주제로 모험 놀이터라는 처음에는 모험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접하지 못한 시설들이 처음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더 좋아요. 주변의 다른 파트로 저희가 기간제 두 분을 채용해서 놀이터 활동가를 해가지고 놀이 활동가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세계동에 지석 근린공원이 있어요. 네. 성림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공원이 있는데 2호 대상지는 저희가 확정이 됐고 이제 또 다시 디자인 학교라든지 운영을 통해서 한 내년도면 아마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젠젠으로 놀러와! 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춘천의 1호 잼잼 놀이터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계속 더 많은 놀이터가 생긴다고 하네요. 어린이,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놀이터가 춘천의 랜드마크가 되길 저희 시프렌즈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